오늘 양시장 모두 다 현재 구간에서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가 1%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뿐만 아니라 간밤에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성이 또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웹툰 관련주에서 포착이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 사실 포모가 좀 느껴질 만한 장입니다. 지수가 1%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특히나 화장품주들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몇몇 눈에 띕니다. 일단 5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오늘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CI 정기 리뷰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5월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MSCI 정기 리뷰가 있습니다. 1년을 놓고 봤을 때 2월, 5월, 그리고 7월, 9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MSCI 리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라는 건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입니다.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주가 지수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모든 시장에 들이대는 기준이 같기 때문입니다. 신흥시장, 그리고 선진시장, 프론티어 시장이 있는데 한국은 신흥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시가총액 4조 2천억 원 이상 그리고 유동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 이상이 되면은 일단 MSCI 정기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매년 5월, 2월, 5월, 8월, 11월 4차례가 발표가 되고요. 3월, 6월 그리고 9월, 12월에 모두 다 정기 변경이 돼서 다시 한번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재료로 인식하길 마련인데요. 작년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추종 자금은 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에 MSCI 코리아 구성 종목수는요, 99개에서 98개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편입되고 어떠한 기업들이 편출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이 세 개의 기업이 이번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셀 바이오텍,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캠이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원대까지 오르면서 전체 시가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MSCI 지수에 다시 한번 편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 6,780억 원대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편입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은 벌써 시가총액이 8조 원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입이 굉장히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조 원대 이 시가총액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번에 5월 MSCI 지수에 편입되게 됩니다. 반면에 삼성증권, 강원랜드, 한원시스템, 카카오페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편출되는 종목으로 이 낙점이 됐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가총액 4조 2천억 원대를 넘어서야지 이 MSCI 지수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번에 3조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원대까지 시가총액 떨어졌고 한우시스템도 2조 원대까지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무엇보다 유동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대를 하회 하면서 카카오페이도 이번 MSCI 지수에서 편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KT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중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MSCI 종목에 편입됐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MSCI에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은 그 전까지는 선반영이 됐다가 막상 MSCI에 편입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재료 노출이다라면서 차실화 매물들이 출회될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주간의 흐름은 그랬는데 이 1개월, 2개월, 3개월을 놓고 봤을 때는 MSCI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수익률이 꽤나 좋았다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주가를 봤을 때 20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76.93%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1% 이상 상승했고 하이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달 후에 주가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6% 상승에 그쳤는데 3개월 후에는 17%, 그리고 SKC 역시나 마찬가지로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한 달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다가 3개월 후에는 주가가 17%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번에 편입되게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다 세 종목 다 700억 원에서 1000억 원 넘는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되는 기업들의 주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언제 편입될까요? 함께 일정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5월 15일에 정기 리뷰가 되는 종목들 정확하게 발표가 됩니다. 아직 추정이기 때문에요. 확실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5일에 이 리스트를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5월 31일에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변경이 유효한 날짜는 6월 3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 11월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웹툰 관련주도 함께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도 웹툰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 관련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네이버 웹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은 2005년에 정식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로형으로 되어 있던 컨텐츠를 세로형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든 건데요. 그리고 2006년에 각 국가에서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도전 만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부터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발걸음이 지금 글로벌 시장의 확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건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웹툰 종주국으로 그 역사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네이버 웹툰 창작 작가 수가 90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프로 작가부터 아마추어 작가까지 전 세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각 시장에서 맞춤형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덕분에 현재 글로벌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는 1억 8천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멀티웨이 크로스보더 콘텐츠 증가율이 매년 60%가량 증가하고 있어서 정말 폭발적으로 이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언어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6개 국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반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웹툰 시장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이렇게 네이버 증시 상황을 살펴보시면 이 네이버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확실히 이 콘텐츠, 특히나 웹툰의 탄탄한 성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전년에는 그 2022년 대비 9% 증가하는 웹툰 시장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 1분기 성적을 공개해 보니까 이 콘텐츠, 특히나 매출이 전분기 대비 11.7%나 상승했다 하는 견조한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기반으로, 이러한 인기를 기반으로 이제 이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이 나스닥 상장 빠르면 올해 늦여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웹툰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웹툰 제작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네이버 웹툰 관련주, 웹툰 관련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관련 이슈가 뜰 때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업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좀 큰 폭의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안에서 20%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 꼽히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대표 IP가 이 전 세계 78개국에서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1위에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웹툰 관련주 지금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미스터블루 역시나 오늘 시장 안에서 8% 넘는 상승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그리고 카카오 웹툰을 제외한 가장 큰 웹툰 기업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면서 뭐 단순히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승세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좋고 기대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네이버 웹툰과 관련해서 조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단연 지금 네이버와 관련해서 이 라인 이슈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의 라인
야후와 어떤 관계가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인데요. 우선 어젯밤에 이 네이버 지분 매각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네이버가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일본 내 플랫폼 거래액이 1분기 엔화 기준으로 24%나 성장하는 이렇게 컨텐츠나 웹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네이버 측에서는 주당 순이익 기여도는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소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인 야후와의 관계가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 계속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웹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파이널 샷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